드디어 해가 떠올랐습니다. 파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따라 정말 붉은 해가 떴습니다. 붉은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정말 대자연의 느낌이 잘 드러난. 아, 그 넓은 하늘 보십시오. 구름과 바다. 그리고 장렬한 태양. 제가 보는 것보다는 지금 영상으로는 조금 약하게 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해가 떴습니다. 금상에는 지금 조금 서서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완전히 붉은 해가 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 최동단 동해 끝 정동진에 나와 있습니다. 남배우가 왜 동해안에 출몰 했을까요? 지금 여러가지 참 비극적이죠. 과연 대한민국에 해가 뜰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동진에 와서 고민을,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과연 대한민국의 앞날이 있을까? 사실 그, 대단히 불투명하죠?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제 모래 같은 상황, 이게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붉은 노을처럼. 아, 노을이 아니겠군요. 지금 해가 뜨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정말, 이 아름다운 산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뭔가. 촛불 집회도 가고 얼마 전 포항도 갔습니다만 굉장히 노력을 나름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말 아주 뭐랄까요 무지갯빛 이런 느낌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실증적인 것을 모두 탐색하는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이게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분, 오늘은 그분을 찾아서, 과연, 한국 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멀리! 정동진까지 제가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여의도로 가는 그 기나긴 여정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민폐도가 이제 한 20회가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남배우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가 누구도 믿지 않았던 제 스스로 딱히 믿지 않았던 그러나 실제 실행하고 있는 야외 올로케로 전국투를 따르면서 까나호구를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정 국민의 여론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정동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의 다종다양한 생각의 흐름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흐름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기조를 분석하고 추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또는 그런 과학적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그걸 다루는 사람. 그래서 이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또 특히나 정치적으로 힘의 관계를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적 이야기를 하기를 좀 꺼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파악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분의 생각과 그의 방법론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제가 다시 그분을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에이스죠. 예, 박정 기자님. 오마이뉴스에 지금 간판으로. 오마이뉴스 지금 뭐 진보 중에 제일 잘 나가지 않습니까? 한 120만 되죠? 구독자가? 157만입니다. 아, 제가 뭐 너무 낮게 불렀는데. 네. 157만이면. 157만. 1위 아닙니까? 압도적 1위 아닙니까, 지금? 압도적, 뭐, 진보진영에서는 네. MITV 구독자가 제일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소리가 110이니까, 네. 157이니까 뭐, 한참 뭐 앞질러 나가셨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진행하는 네. 프로그램 많으시죠? 네. 아, 저희 이제 오마이TV에서 계속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아직까지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아. 구독 꼭 해주십시오. 야.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진 놈이 더 하다더니요. 157만인데 바로. 아니,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황이 어떠십니까? 이러니까 바로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아유, 알림 설정 OMITV. 이거를 얘기하십니다. 네, 구독하셔야 됩니다. 야. 네. 아, 오마이TV는 뭐 네. 국민 TV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이제. 네. 구독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서 무슨 프로 하고 계시죠? 박정호의 핫스팟. 아, 핫스팟입니다. 네. 이제 기자시니까 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또 진행자시고 하니까 그런 예, 것들을 예. 굉장히 그 인용 아, 많이 그럼요. 하시죠. 예, 예. 예.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금요일마다 저희가 예.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아. 포함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이은영 소장님 분석도 저희가 또 찾아봐서 아. 보기도 하고 네. 참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맞습니까? 네? 좀 맞습니까? 예측 저 이은영 선생님 아~ 잘 맞습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아요? 네네. 그 분석... 김봉신, 뭐 윤희웅, 뭐 박시영 많은데 잘 맞나요? 아, 잘 맞죠. 잘 맞습니까? 다 잘 맞다고 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각자 뭐 이 분석하시는 다 나름대로의 그렇지. 툴이 있고, 툴이 있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시는 네. 그 이게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그렇지. 있기 때문에 시선.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맞고 이 사람만 봐야 된다는 건 정해진 거 없는 것 같고요. 네. 다 같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정부가 네. 주술 정부다 보니까 누가 잘 맞느냐. 근데 굉장히 중심. 그러니까 많이 만나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보면 천공에서 건진우 같다. 백재범 씨가 더 잘 맞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러분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있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반복론에 근거한 분들도 시선 차이는 있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의 어떤 퍼즐이 완성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은영 소장의 네. 그 여론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그 뭐랄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네네네. 네. 이은영 소장님. 앵커로서 판단하실 때 그 여러 가지 다 보실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저도 이제 이은영 소장님 분석을 많이 보고 다른 프로에 이제 출연하신 것도 보고 네. 계속해서 이제 함께 이 제가 좀 금요일에 여론조사 분석하고 이럴 때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은영 소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네. 방송도 많이 하시고 네. 여론조사가 이게 기사로 보면 사실은 네. 이게 분석 이런 게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직접 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은 활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오마이TV 역할이 더 커질 것 같고 네. 실제로 또 이동강 방통위원장이 해야 될 임무 중에 한 가지가 오마이뉴스의 영향력을 최소한 줄여놓는 것이 본인의 목을 명철을 길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와서 네. 그거 못하면 뭐 가장 주요 임무인데 네. 그거 못하면 뭐 방통위원장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언급해 주시고.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의 소리처럼 네. 또 현장 중심으로 해서 하는 분들의 어떤 망동을 막아내고 이런 것들이 이동관 위원장의 역할이 아닐까 네. 싶기도 한데 박정우 기자님과 뭐 제가 안지도 오래됐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방송 초기에 네. 코믹한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예, 그때 예. 이제 좀 야 이거 내 스탠스가 아닌데 하면서 조금 주춤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뉴스 네.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이제는 뭐 좀 베테랑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예, 예전에 남태우 씨 네. 방송 팟캐스트 할 때 보면 항상 같이 했죠. 방송하는 중간에 야구 중계 보고 이런 모습 예. 보면서 예. 아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는데 예.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아니 그 이동형 바이러스가 좀 침투된 것 같네요. 어디서 그런 망발을 오늘도 지금 야구 보다가 말았는데 야 정확하게 아시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방송 중에 야구 중계 보는 사람도 있구나.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아 타산. 이러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로. 네, 그 이후부터 제가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예. 마련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태우 씨. 예, 저런 관록이 어디 있으나 왔나 이런 거 배우지 않고 저 따위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때 그래서 지금 일취월장했나요?
지금은 네네. 거의 뭐 아, 150만을 지금... 이끌고 다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야. 그때 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고요. 남태우만큼만 남태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 그만 하면 된다. 그만 하면 된다. MBS 맞겠지 뭐.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 3대 6대 1 구조잖아요. 네, 드디어 이은영 소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확한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정확한 자기소개요? 네. 데이터 분석가 쌍둥이 엄마 이은영입니다. 네. 데이터 분석 회사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휴먼앤데이터입니다. 휴먼앤데이터? 네. 제가 그 KSY 네. 대표도 했어요. KSY가 뭡니까? 그 KSY 모르세요? 모릅니다. 이미 이제 잊혀진 회사인가? 예. 모릅니다.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아주 잘 알려진 여론조사 회사고요. 요새 그 여론조사계의 시조세 김원태 소장이 만든 회사예요. 네. 요새 여론조사계의 시조세도 이제 나오시더라고. 시조세까지 나왔어. 시조세까지 나왔어 지금. 그 정도 시국이 지금. 네, 그 선거가 이제 다가온다. 아, 엄중하구나. 예, 네, 엄중합니다 지금. 그다음 뭐 미네 뭐 박성민 뭐 네. 이런 분들 그다음 또 자주 많이 보이는 뭐 누구죠 배종찬. 배종찬 선생님도 네, 그다음에 윤희용 뭐 네. 박시영 네. 뭐 많잖아 선수들. 많죠. 근데 여자는 없어요. 아, 여성은 잘 없네. 여자는 제가 원탑입니다. 네. 아, 잘 맞춰서 원탑이 아니라 혼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탑은. 아, 저는 맞추는 거는 아니에요. 호학 양성은 안 합니까, 그러면? 호학 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성 우리 그렇지. 후배들을 좀 키우려고 네. 제가 그래서 스쿨을 한번 개설해볼까. 아. 네, 데이터 스쿨 이런 거. 그러네요. 네. 좋네요. 네. 영화 쪽도 보면 우리 여성 영화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 학원, 뭐 연기 아카데미 이런 거 많은데 그거 말고 백업, 마케팅,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 학원들도 있거든요. 따로. 아, 관심 네. 있으면 저희 네. 이은영 TV에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래서 진짜 데이터 스쿨을 한번 네. 해볼까. 왜냐면 관심들이 많고 네. 이게 아무래도 좋네요. 이제 컨텐츠로는 짱이거든요. 아, 근데 어디든지 적용될 수 있잖아. 그럼요. 지금 저희가 정치조사만 하지만 사실 정치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조사의 세계가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친한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도 여의도에 있는데 네. 이 친구도 그걸 하더라고. 근데 네. 보니까 본인은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정치 리서치도 하지만 연예계나 이것도 네.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전에 네. 그 연예인 여자 연예인들 품평 조사 해가지고 그거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어디서 유출이 돼가지고 유출돼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 망하는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떴어요 그 회사가. 지금 보통 이제 이은영 소장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부분만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알고 하시면 그럼 이 회사만 이쪽 종사하신 지 언제부터? 저는 이제 그 정당에 들어간 거는 민주당, 그러니까 네. 새정치국민회의라고 1995년도에 야. 그 DJ가 네. 총재 시절에 네. 진짜 그 역풍을, 요새 말하는 그 역풍을 딛고 네. 창당을 하시면서 정계에 다시 복귀를 하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창당 공채를 했어요. 제가 공채 1기. 아, 이거 진짜 공채 1기. 아, 그러면 네. 공당에서 이제는 뭐 예전에 아름아름 뭐 비서진 뭐 보좌진 네. 데리고 다니고 가방 못 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정상적으로 공채를 네, 그 신문에, 제가 본 것 같아. 네, 신문에다가 전면 봤어. 광고를 했어요. 신문에 봐서 뭐 네, 네. 젊고 참신한 유능한 네, 인재를 뽑습니다. 뽑아서 한국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어 네,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신문 1면에 전면 광고를 낸 적도 없었고 최근에도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내갖고 그 DJ가 이제 정계 복귀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네. 털어내 면서 인재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러면 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그때 한 20여 명.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가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야말로 되게... 요새 말로 치면 NG 세대를 뽑은 거지. 그렇지. 네, NG 세대를 뽑은 거지. 아, 맞네. 네. 그 시점. 네. 한 1, 2년 지나면서도 젊은 피 수혈해가지고 이제 그치, 뭐 계속 이제 들어왔었는데 예, 임종석, 이인영, 뭐 네, 우상호 뭐 쭉 네.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그 공채를 통해서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그 많은 지원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지원한 곳은 홍보하는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밀리고 밀려갖고 어디 조직국으로 간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게 세상에 무슨 조직국이 뭐야?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들어본 거잖아. 그래서 네. 그 합격이 됐는데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랬더니 그 당시 제 국장님 저 네. 이제 상사가 그러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고 와라.
그래갖고 집에서 일주일 새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 그래도 큰 물에서 놀아봐라 가봐라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기수였어요. 그러니까 네. 합격은 됐는데 홍보위원회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나중에 거기서 이제 한 이쪽으로 좀 빼고 저는 다시 글로 가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조직국에 제가 1년을 있었죠. 그때 제가 담당한 지역이 충청 지역. 대전 충청 지역을 담당했고 그 정당에서 조직국이라는 거 지금 난생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당무 감사한 당무 조사하고 네. 막 이런 거 하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지역 위원장들이 자기 지역 잘 관리하는지 가서 조사하고 네. 그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그 이제 옛날 그 선배들 네. 원로분들 가서 이제 평판 조회하고 그런 거 다 보고서 쓰고 이런 거 하던 일을 했었어요. 네. 그 실제로 뭐 대부분 홍보가 중요하고 마케팅이 기업에 중요하듯이 그렇게 네. 생각하지만 사실 조직이 안 굴러가면 아, 정당은 조직이 짱이죠. 조직이 짱이죠. 그때 그 선배님들이 조직이 짱인데, 왜 짱인데 갖다 놨더니, 왜 퇴사하겠다고.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MG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떤, 빨리 이제 얘가 좀 나가면 안 된다 이래갖고, 그래서 좀 일주일에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미지로 정당이 굴러가는 게 아니죠. 그 화려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거기에, 딱 뿌리 박혀 있는 조직이 튼튼해야 이게 그럼요. 이제 돌아가지. 안 그러면 네. 뭐 또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국민 경선 이런 게 많지 않던 시대는 조직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지난 그랬죠. 그 수해 때 오송 지역 그 네. 수해 났을 때 거기 네. 수해 봉사 갔는데 거기서 그 정말 아주 할아버지 당원을 만났는데 아이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DJ를 그렇게 좋아해갖고 이 충청에서 네. 빨갱 소리 들어가면서 DJ 운동을 했다고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 너무 찡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민주당이 물론 지금 민주당의 핵심 주력 세대는 40대거든요. 하지만 그 정말 70대, 80대 그 어려운 시절에 예. 그 DJ 하나만 바라보고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막 쥐어 터지면서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우리 원로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세가 이렇게 커졌다. 그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이제 조직국에 있고 또 그다음 몇 년을 그렇게 계셨어요? 1년 그럼? 있다가 이제 총선을 하면서 제가 홍보위원회로 이제 투입이 됐죠. 아, 드디어 홍보로 네, 갔고. 홍보위원회로 갔는데 총선 때 네. 96년도 총선이었어요. 네.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DJ가 이래갖고 대선 치를 수 있겠냐. 네. 아주 당내에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었죠. 그때 이제 홍보위원회로 투입이 돼가지고 하여간 그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질 수도 있다. 정말 이제 어렵게 정계 복귀했는데 질 수도 있다.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루하루가 정말 절실함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때 이제 그 홍보물을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네. 직능별 홍보물. 직능별 홍보물이 이제 노동자에게 이제 노총에 뿌리는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홍보물 만들고 막 예. 그때는 불교계도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렸어요. 기독교도 만들어서 다 컬러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지. 다 갖다 뿌렸었어요. 그런 걸 제가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집권하고 나서는 그 당보, 당보 예. 편집을 또 했었죠. 제가. 아, 편집도 네. 하셨군요. 네. 원래 그 옛날에 그 러시아 혁명 때 이스크라라고 아시죠 뭔지? 볼셰비키. 네.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신문입니다. 신문 그렇죠. 편집.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꽃. 불꽃. 예. 네. 그래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선생께서 네. 하셨던 네. 우리 민주주의 박진영이 늘 강조하는 그렇습니다. 강한 조직, 단결된 그렇죠. 조직.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 신문을 통해서 이 당의 목소리가 뭔지 일관된 그 전략적인 그 보고서, 네. 슬로건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그런 신문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게 SNS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신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화를 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다는 거였죠. 그 그렇죠. 시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게 그 뭐가 없잖아요. 뭐 핸드폰이 그렇죠. 뭐 발달한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신문 만들어갖고 가서 직접 나눠드리는 거예요. 주보 배포하듯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게 이제 그런 뭐 다정다양한 노력 속에서 불과 네. 5년 뒤에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뭐 네, 인터넷의 힘으로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SNS. SNS를 생각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럼요. 또 뭐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사실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누군가의 관심을 갖고 사회적 동물로 자랐는데 네. 지금 누구도 이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특히나 정치인, 그다음에 연예인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인기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어떤 사람은 표로 받고 네. 어떤 사람은 뭐 명예로 받고 어떤 사람은 부로 이어지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다수가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면
굉장히 떼돈 버는 기업가가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도 맞는데 정치인은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워딩이 중요하구나. 네, 워딩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 아. 근데 그 말이 내 생각하고 똑같아. 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제 바로 표를 받는 거예요. 네, 바로 그냥 저 사람 나랑 똑같다. 동질감을 느껴서 지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당의 역사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디어의 역사와 같이 가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려면 그 매체를 통해서 그치. 말을 듣기 때문에 그치. 그때는 신문이었고 지금은 핸드폰이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는 팬덤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팬덤이 네,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정치하려면 자기 팬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 카톡도 보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지자들이 우리 그 정당의 지지자들이 단순히 내가 정말 잘생겼다고 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보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DJ가 집권하게 되고 홍보 일을 원하던 일을 하시게 네, 되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년 정도 쭉 활동하셨나요? 당에서 한 8년, 9년 정도 있었고 아. 이제 2002년에 네. 그 대선을 치르면서 그때도 정말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정몽준이 네. 단일화를 파기하면서 저 그날 다 이제 명동 유세 보고 이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왠지 좀 이길 것 같아 이러면서 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12시 넘어갖고 막 뭐 분위기가 이상해 하면서 막 연락이 오면서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그날 네. 새벽에 그 집까지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그렇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막 야 우리 막 울고 야 이제 졌다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참 참혹하게 있는데 투표하면서 12시부터 이게 투표율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제 이제 네. 같이 만난 후배들이 자기네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 통제실에서 이 투표율 현황 계속 추세선 보고 있는데 갑자기 12시 넘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뭐가 크로스 되면서 갑자기 쭉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막 이거 뭔가 될 것 같다. 그때 이제 다 알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워낙 문전박대를 함으로 인해서 내부 지지층 결집하고 동정표도 붙고 뭐 네. 등등 하면서 사실 DJP 연합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표차가 더 났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났을 거예요. 네, 조금 더 났어요. 이쪽이 뭐 27, 네. 뭐 이쪽이 네. 한 50.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니도 잘 아신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노무현이 너무 큰 차로 이길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 DJP 할 때는 심지어 JP하고 손잡아도 아슬아슬하게 이기잖아요. 한 뭐 39만 예, 정도. 예, 맞아요. 39만쯤 될 거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50만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 아무것도 없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 아마 그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이제 아마 진보정당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어머님 진보정당 찍었을 수도 있는데 권영길 후보를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야 아슬아슬하게 이겨야 되는데 크게 이기겠는데 어머니가 했는데 진짜 50만 표니까 크게 이긴 거예요. 크게 이긴 거죠. 그 상황에서 맞아요. 그때 뭐 정몽준하고 파기됐는데도 50만 그러니까. 표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력을 본 거죠. 아 이게 아 민주 진보 진영이 좀 꽤나 힘이 있구나라는 걸 자기들도 잘 몰랐던 걸 그렇죠. 그런 거고 그러면 그 굉장히 그 두 번의 정권 그다음 이에 이제 뭐 역사 순으로 보겠습니다만 뒤에 이제 문재인 정권까지 네.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이 두 정권 동안 이 민주당에 네. 계신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의 성장을 본 거죠. 그 정확히 보셨네. 예. 네, DJ는 사실 그 당시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15%. 그렇지. 정당 지지율 맨날 13, 15 이랬어요. 아, 15. 아, 그게 맨날 힘든 거지. 그리고 맨날 그 DJ 빨갱이 프레임.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야. 근데 뉴 DJ 플랜을 하면서 DJ의 이미지를 바꿔 가면서 경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으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근데 노무현은 8권이야. 완전히 또 다른 프레임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이 DJ가 뭔가 갑갑한 뭔가 이렇게 무거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거보다 좀 밝은 느낌 있잖아요. 뭐, 자유분방. 네, 자유분방. 그때 그 이 캠프에서 아침에 방송을 했어요. 그것도 참 그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교내 방송을 하자 점심 시간에 예. 그거 하는 것처럼 방송을 당직자들을 위한 방송을 했는데 그때 막 팝송을 틀고 이랬어요. 아 멋지네. 그래갖고 야 이거 뭐 좀 뭐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좀 신선하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죠.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시도들.
좀 약간 리버럴한 시도들. 그런 게 그 정말 세상이 바뀔 거다라는 어떤 들뜬 마음을 만들어내면서 쭉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정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TF 간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책 전반을 받고 그때의 정책의 의장이 이해찬 대표님.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정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조직, 홍보, 그다음에 정책 세 개의 파트를 다 제가 두루두루 다 해보셨네요. 한 거죠.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정치를 보는 관점을 그때 키웠고 정말 그 거목 두 분 DJ와 노무현의 정치의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또 가까이서 지켜봤죠. 그게 그러면 거의 한 10년 정도 근무하셨다면 처음에 일기로 들어오셨던 분들도 많이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이제 선거에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실제 현실 정치에 직접 나가셨겠네. 전부 다 나갔죠. 전부 다 나갔다고? 네, 나가서 근데 다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겠죠. 네, 그 당연히 당직자로 생활을 하면 중앙당 당직자로 생활하면 선거는 한 번은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자기의 마침표예요. 내가 이제 이 모든 경험과 이걸 모든 공력을 담아가지고 내가 정면 유권자에게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지든 이기든 한 번은 꽃을 피워봐야 된다. 대부분의 선배들은 다 했고 그래서 뭐 시장, 군수, 구청장, 뭐 도지사 다 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부름을 받지 못해서 또 좌절의 길로 간 선배들도 계시고 있겠죠.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뭐 이건 저에게는 당연스러운 도전 는 당연스러운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있고 다음 총선에서도 그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도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20년에도 도전했거든요. 아, 20년 하셨구나. 했었어요. 과천에서? 의왕 과천에서 했죠. 의왕 과천. 복합선거구인데 수도권에서 이런 복합선거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양평, 가평 이런 저 의정부. 저 그렇지. 외곽은 몰라도. 네. 그래서 그 이 복합선거구가 그 정치 선배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에요. 너무 힘든 곳이라고. 왜냐면 두 번,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해야 되는데, 의왕과천 도시 성격이 완전히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게 접근해야 되니까 어려운 지역이죠. 근데 2020년에 도전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전략을 받았어요. 전략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경선도 못 해보고 끝났죠.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왜요? 전략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전략을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전략이 그냥 그대로 지역위원장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전략 공천을 다른 분이 받았다고? 그렇죠. 이소영 의원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경선을 못 해봤네요. 경선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프로에도 출연했습니다만은 박진영보다 더 억울한 케이스네요. 박진영은 그래도 경선을 했잖아. 그 경선이 거기는 또 컷오프 된 사람이 본선에 올라왔잖아요. 그거 약간 게리맨더링 경선 같은. 아니 뭐 좀 이상하다고 내보니까 4등, 오, 4등, 4번 타자 아니야? 위로 와봐. 이래서 아니, 그럼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단수 공천하지 왜 이랬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나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제가 이제 박진영 우리 이 부원장 민정원 부원장이. 개인적으로 한 30년 이상 본 후배이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늘 비난을 일삼는 관계이기도 하면서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내가 봐도 아니더라고. 이건 뭐 이 친구가 한번 싸워보게 해줘야지. 이거는 그렇죠. 한참 싸우고 있다가 다시 전쟁. 컷오프를 막 한 명 두 명 시켜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시 올려. 다시 올리고 금 다시 끊고 뭐 경기장 막 뭐 횟가루 다시 뿌리면서 야 이거 아니야 저 이쪽이 없는 존이야 다시 쳐. 뭐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그만큼 돌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건 너무 하더라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근데 그 속에서도 자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네, 물어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략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랬네. 나중에 보니까 전략이 올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역이 그 당시 현역이 신창현이었는데 컷오프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사고당부가 된 거죠. 사고가 나버리네. 네, 사고가 나버리니까 전략이 올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을 미처 못하고 내가 다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 당시 후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10명인가 됐어. 그래갖고 현수막 전쟁을 한 거야. 건물 하나에다가 그 예비 후보들 10명이 다 그냥 막 현수막 맞붙인 거야. 그래갖고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현수막 두 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은영이 그래도 기선제압을 했다 그랬는데 거의 그 선거가 한 3중가 4중가 나왔는데 전략이 딱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어쨌든 저는 경선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후보 가점이 있습니다. 여성 가점이 있어요. 네,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경선을. 거의 뭐 한 20% 이런 거 있잖아. 25점인가 그래요. 아, 높아요. 아. 근데 어쨌든 그 경선을 해야지 내가 뭔가 네. 그 부름을 받든지 안 받든지 네, 뭐 네. 성적표가 나와야지 내가 공부를 잘했구나 못했구나. 그래야 지원을 할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시험 점수가 나와야지. 어, 내가 지원을 했는데 성적표가 안 나오면 이게 찝찝하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아니. 야. 예, 이번 그 다음 저 총선에는 한번 예. 지원을 해서 좀 경선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간의 오랜 당 경험 속에서 이게 예. 이제 당직자들이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평가를 한번 받는 과정으로서의 그렇죠. 선거 예. 그리고 또 오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또 네. 전략공천 피하지 못한다. 네, 그렇죠. 본인이 운명을 못 맞추는 거잖아. 못 맞춰요. 중이 제 말이 못 갔거든. 못 갔고요. 그래서 아. 저도 여론조사 전문가를 쓰잖아요. 제가 아, 제목을 못 깎으니까. 야, 네. 그게 참 어려운데. 아, 그럼요. 그거는 쓰는 게 정말 합리적. 자기 객관화? 네, 자기 객관화죠. 내가 나를 못 봐. 아무리 그래도. 네. 그죠? 그 대신 이제 제가 또 대선 후보의 그 길라잡이는 할 수 있죠. 대선 그렇죠, 후보의. 뭐. 네, 대선 후보의 내가 전략가는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네. 당생활 거의 10년 하시고. 네. 뭐 언제부터 이제 이 당 바깥으로 나오신 거예요? 당 밖으로 나온 거는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 5년을 하고 제가 그때 대통령 지지도만 5년 동안 했어요. 아, 그 행정관 언제 하셨어요? 그 2002년에 예. 이제 그 당에서 평가를 했는데 다면 예. 평가를 했는데 예. 제가 정책위에서 1등을 했어요. 오. 그래서 1등은 그냥 데려가야 되잖아. 공부를 못해도 어떻게 1등을 했는데. 스카웃이죠. 네, 스카웃을 받은 거지.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여론조사 파트에 제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때도 자리가 많았는데 자리가 여론조사 파트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예. 이 여론조사 아무래도 좀 전문성 있는 분야니까 갈 생각들을 안 하는데 쟤를 그냥 거기다 밀어 넣은 거지.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우면서 했어요, 저는. 그렇죠. 원래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네, 가서 배우면서. 네. 그리고 그때 비서관이 워낙 또 그 이근영 비서관님이라고 네. 저에게 전략을 보낸 비서관님이십니다. 네. 이 인생이라는 게 정치가 이런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 그러면 네. 노무현 정부 5년을 거의 다 풀로. 그냥 풀로 그냥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 조사 담당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그 네. 5년간 장수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야, 네.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청와대 그거만 붙들고 순장조를 한 거지. 청와대 가장 오래 계신 분 같은데. 오, 가장 오래 있었어요. 야.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막 민정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그 맞아, 부속실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행사기획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춘추관에서도 오라고 그러는데 다 안 갔어요. 그냥 나는 이것만 하고 순장조 한다 이런 거지. 예. 그럼 2007년 임기가 끝나고. 끝나고 나서 아 여론조사 너무 재밌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MB가 들어서잖아. MB가 들어섰는데 그때 이제 MB가 막 한 명 한 명씩 다 잡아내는 거야. 공격 간애들 막 다 잡아 색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출하고 욕을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와라 옷 벗기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여론 지금 전현이 뭐 한상 누구야? 그때 옷 벗김을 당한 게 윤건영. 아, 윤건영. 윤건영. 네. 내 기억에 윤건영. 저희 또 네. 동기입니다. 학교 야. 대학 동기여가지고. 옷 벗김을 당한 윤건영. 예, 네, 그래서 그런 선배들을 많이 봤어요. 막 꼭꼭 숨어라 했는데 다 잡아낸 거야. 다 옷을 벗기는 거야. 다 찾지.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근데 여론조사 전문성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한 조사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총선, 2020년 아마 지선이었을 거예요. 네. 지선 같이 또 하면서 여론조사 배우면서 그러다 차려서 이제 제가 한 거죠. 아,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가 청와대에서 5년을 하고 또 전문성을 더 기르기 위해서 네. 리서치 회사를 가서 또 1년을 배워서 1년 배우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때 이제 예측 조사를 했었죠. MBN에서 예측 조사를 해갖고 그때 이제 좀 틀렸어요. 틀려가지고 네. 이제 좀 너무 저는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야 네.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차려서 이제 그 실사 조직을 제가 막 공부를 한 거예요. 차린 건 언제입니까? 2010년에 차렸죠. 아, 그러면 이제 독자적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차렸어요. 그렇네요. 지방선거 끝나고 독자적인 네.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 회사를 차려서 네. 온 지도 벌써 10수년이네요. 네. 그거 저도 이제 한 5, 6년 했죠. 여론조사만 한 게. 네. 네. 그래서 여론조사로는 이제 보통 여론조사가 조사 기획하고 보고서 쓰는 것만 아는데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조사 실제 설문을 받으러 다니는 그 과정이 있어요. 전화도 면접원이 직접 조사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직접 다 했어요. 이거 이 바닥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설문지 돌리면서 가서 받으러 다니고 다 했어요. 그 과정을 알아야지 조사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볼펜 하나 주면서 조사 하나 해주시죠 하면서 조사 받고 이제 버리면 아이 조사 하나 해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하면서 와서 조사 받고 했죠. 예. 원래 그럼 전공은 뭐 하셨습니까? 영문학. 영문학인데? 예, 예. 왜 민주당에 지원을 했죠? 그때 이제 그때. 홍보 때문에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 갔는데 예. 그때 조우순 시장이 예. 포청천 그 정치 그렇죠, 그렇죠.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야, 저거 괜찮네. 저 앞으로 발전 비전성이 있다. 그래서 저걸 하려면 어딜 가야 되나. 근데 그때 마침 당 그 공고가 딱 뜬 거예요. 아, 이제 저게 가갖고 정치 광고, 정치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정치, 그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막 이래갖고 막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야, 킹메이커를 좀 하면 좋겠네? 이러면서 이제 꿈을 갖고 간 거죠. 근데 조직국 이런 데 가니까 내가 얼마나 실망을 해요. 이거 뭐지? 뭐 하는 데지? 근데 이제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간 거예요. 야, 그러면 그 보통 우리 인쇄물 있지 않습니까? 인쇄물에 네. 보통 디자인하고 면도 나누고 많이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런 것도 했죠. 맨날 앉아가지고 아이, 빨간 펜으로 막 편집하고 예, 아. 네, 그거 맨날 그 교정지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 교정 빨간 거 펜 그거 하고 다시 또 가서 이거 타자 치고 막 옛날에 뭐 맥 컴퓨터라고 맥 컴퓨터로 이렇게 수정하고 그럼 가서 또 뽑아주면 또 빨간 펜 치고 인쇄소 왔다 갔다 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제 젊은 시절에는 야. 대학 졸업하고 출판사 가서 충무로에서 살았어요. 충무로에서 아, 진짜 충무로. 네. 그렇지 인쇄하고 영화가 충무로거든. 다 충무로 골목에 다 있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영화 촬영 감독이나 이런 눈에 사람들이 눈에 띄면 또 픽업 되는 거지. 근데 픽업은 안 됐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낮술 마신다고. 네, 맞아요. 낮술 마시면서 뭐 한탄 한다고 네. 이 작품이 이래서 안 된다. 뭐 이래가 시비 걸고 그 낮술 마시고 이게 예술의 어떤 고뇌. 그래서 옆쪽에서 계속 막 인쇄소 돌아가고. 돌아가고 편집하고 그 막 볼 빨간 펜하고 맞아. 그 갖다 좀 막 밤새서 맞아. 돌리고 막. 어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들 이제 점심 들고 왔다 갔다 아, 하고 막 배달 가고 막 그때 만났을지도 몰라. 야, 그럴 수도 네. 있겠네. 아니 뭐 야, 추억의 그거네요. 그 골목길의 애환을 알죠. 그렇죠. 네. 거기가 그래서 밥이 제일 맛있고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스트레스 너무 받아 있는데 밥이 맛없으면 난리 나거든, 이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네. 그런 근데 뭐 영화는 이제 충무로 영화사 시대가 이제 상징적 의미로 충무로고 네. 다 강남 갔어요. 아, 강남 맞아요. 갔고 방송은 여기 다 상암 왔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출판사만 좀 있다. 지금도 가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출판은 좀 남아 있어요. 네, 좀 인쇄소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출판도 뭐 이제 파주 출판단지나 네, 이런 데를 갔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추억에. 근데 이제, 정신적인,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아직도 충무로 하면 아, 인쇄하고 그게, 영화의 메카지 뭐. 맞아요. 그래서 항상 뭐, 저 같은 경우도 뭘 하면, 충무로 뉴페이스 뭐 이렇게 나오는다든가, 뭐 중고신인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중고신인. 나는 뭐 그것도 아닌데, 날 루키 취급하는 놈들도 있더라고. 이놈 신기들이. 아. 고령에도 불구하고 루키라니. 그런 사람들이. 네. 야, 그러면 영문학을 하다가. 네, 정치 광고 하려다가. 이런 정치 광고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시켜서 조직국 갔다가. 네. 그 다음에. 대통령 두 명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청와대 가서 여론조사. 청와대 가서 여론조사하고. 네. 네. 나와서 한두 번 틀리다가 에라이 내가 제대로 네. 해보자 했다가.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민중의 대중의 바다로 나가야지 하고 네. 출마하려니까 전략공적 별이 위에서 네. 별이 슉 떨어져가지고 낙내 받아가지고 네. 이따가 3년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또 한 거죠. 여론조사 네. 준비해서 여론조사하면서 유튜브의 세계를 한 거죠. 아 그럼 지금 97년부터 거의 26년의 세월이 저는 지금 경단녀 26분 만에 다 해결이 됐어. 네, 경단녀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행운하고 어떻게 보면 그 경단녀의 애환을 모르는 게 좀 그게 뭡니까? 경력단절이요. 네, 경단녀. 그 엄마하고 막 그 시가 쪽에서 애들을 다 키워줘갖고 애가 셋인데 그래요. 애들을 그냥 거기서 다 키워줘갖고 경력 단절이 없는 행운합니다 저는. 경단이 전혀 없네요. 네, 그게 없고 그리고 저는 그 성향상 그 이게 새로운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 바통 그 통신 그 PC 통신 시절에 예. 또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모뎀 막 끼워갖고 한식을 통신하고. 그렇지. 제가 바통모 세대입니다. 바통모. 거기 회원이었어요. 바통모거든. 바른통신모임이라고. 있는 것 같아. PC통신이 처음 나왔을 때, 바른통신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바통모가 이게 다 86들이에요. 이게 다 그 386들. 바른통신모임 해갖고, 맨날 거기서 밤에 그 잠 안 자고 글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잠 자고, 그렇지. 낮밤이 뒤바뀐 그 생활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막 거기다 글 올리면 막 조회수 높으면 막 신나하고. 아, 그렇지. 네. 지금 유튜브 조회수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기가 인터넷을 하고 좀 그 당시 모뎀 256K 네네, 뭐 이런 거잖아 128K 네. 그리고 사진 한 장 몰려면은 그리고 화면이 까매 커서 막 이렇게 띡띡띡띡거려 네, 그런 시대 거기서 있었어요. 유일하게 안 까맣지 않고 지금의 웹 모드가 이제 당시에 삼성 SDS에서
했던 접속 영화의 배경이 접속, 그렇죠, 그렇죠. 유니텔. 유니텔. 유니텔이 나오면서 어 이게 색깔이 있고 이게 파란색이 나오고 막 이런. 어 천리안 나오는 네네. 뭐 이런 거는 삐릿삐릿삐릿하고 뭐 타자 연속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웹 기반으로 바뀐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여론조사 할 때 이제 유튜브의 세계를 아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네. 유튜브의 세계에 제가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유튜브 지금 94,000, 아니 96,000, 이제 4,000명만 더하면 실버 버튼을 받습니다. 안녕. 네. 박영진 앵커님, 네.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서울의 소리, 반국가 세력의 중심. 여기에 침공하셨습니까? 침공, 네. 예, 침공 당했습니다. 당했습니까? 예, 예. 누구로 하여금, 남배우로 하여금. 아, 좋게 말하면 영입이죠? 영입입니다. 예, 영입인사. 서울의 소리, 네. 최근에 영입인사 많지 않았는데. 네네. 어차피, 지금 무슨 프로그램 하고. 아, 이게 이제 몹쓸 정치라고 해가지고. 뭐가 몹쓸해요? 아, 정치가 몹쓸 정치라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는 이게 또, 몹시 쓸모 있는 정치. 아, 몹시 쓸모 있는 정치. 정치를 좀 쓸모 있게. 어, 알쓸신자, 마류작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 제목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제 소리를 망하고 있네. 아, 알쓸신잡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몹시 쓸모 있는 정치 이야기 새로운 프로그램을 예. 서울의 소리에 입상해서 한다.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여론조사 기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론조사는 또 사실 그 휴먼 앤 네이처. 휴먼 앤 네이처? 아니죠, 예. 휴먼 태클입니까? 휴먼. 휴먼. 예. 아, 우리 저기 이은영 소장님. 아, 이은영 소장. 저도 네. 알죠. 예. 휴먼. 어떤 분입니까? 휴먼 뭡니까? 휴먼 앤 데이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분 어떤 분입니까?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요? 편집하지 않습니다. 네, 휴먼 네. 앤 데이터. 이은영 소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분 네. 좋아합니까? 아, 저,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입니까? 예? 어떤 분입니까? 아, 좋은 분입니다. 단순히 그게 끝입니까? 아, 굉장히 그 친절하시고, 나이스하시고, 네. 그 여론을 잘 읽는 그런 시각이 또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잘 못 맞춘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이은영 소장님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굉장히 분석을 잘 하시고, 네. 전망도 저는 뭐, 얼추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남배우님은 안 그러셨나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네네네. 가장 잘 맞추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이은영 소장이요. 1. 이은영, 2. 김봉신, 3. 윤희용, 4. 박시영. 잘 선택하세요, 잘. 1번이요. 1번입니까? 예, 오늘 취지에 맞게끔 1번입니다. 박시영 TV에 출연 안 하시죠? 예, 거기는 출연 안 합니다. 예, 바로 출연 제재당하신 것으로. 아, 사실 윤희용 소장하고 더 친하지 않습니까? 아, 윤희용 선배님은 알고 지낸 좀 됐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최근에 또 못 뵙기 때문에 1번 이은영 소장이요. 아,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은영이다. 네네. 이은영 소장의 앞길에. 근데 이제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본인 앞길에 못 맞추더라고요. 예. 전략공천으로 바로 무너지신. 사실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삶을 잘 몰라요. 네, 이번에나마. 저도 제 내일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은영 소장의 앞길이 창창히 빛나기를 2024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이팅! 네. 답니까? 영혼은 좀 없어 보입니다만. 네. 성인은 있어 보입니다. 뭐 좀 하나 해주세요. 아, 이은영 소장님. 미래를 또 항상 응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 또 그 어려운 결심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또 국민들의 여론을 잘 읽으셔가지고 이번 총선만큼은 승리 파이팅! 예. 별로 친해 보이지도 않던데 오마이뉴스에 박정호 기자는 무려 10분이나 떠들고 있더군요. 아, 진짜요? 예. 근데 대부분 얘기가 오마이뉴스 응원해달라 그따위 얘기를 했어요. 아, 이은영은 잘. 저는 이은영 소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영식 앵커가 훨씬 더 진정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유튜브가 무려 구독자 10만. 네, 이제 곧 10만이 될 건데 네. 지금 또 약간 정체돼 있어요. 4천 명만 들어오시면 아. 실버 버튼 제가 세레머니 멋있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실버 버튼. 네, 이제는 저도 이제 네, 거리로 나가야 되겠어요. 지금 악어의 입을 열어야 되겠어요. 아, 악어. 여기 네. 평가 악어 나왔잖아. 네, 멧돼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악어야. 악어. 엘리게이터. 예. 식인 엘리게이터. 네, 식인. 네, 왜, 그, 저 영화에 있잖아요. 그 도시 하수구에서 나오고. 야, 4천이면 제가 맨날 4달러 하는데 4천이. 4달러. 4천 명은 제게 있는데 드릴까요? 네, 좀 주세요. 저는 어차피 뭐 크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를 다 가져가신다면 네. 10만은 바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0만 구독자가 되면은 아, 그거 벨 받는구나. 네, 그래서 버튼. 네, 버튼을 받으면 이제 조금 더 좀 재밌게 왜냐면 이제 여성 유튜버, 정치 유튜버 많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쌍둥이 엄마의 유튜버 없어요. 아, 쌍둥이 엄마시네. 네, 쌍둥이 엄마예요.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 또 여론조사 전문가다 보니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 이제 데이터 분석을 좀 재밌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10만 되면은 제가 또 토크 콘서트도 한번 박진영 교수랑 또 현근택 변호사랑 예. 같이 한번 셋이서 해보자. 네, 그 얘기도 했었어요. 예예, 예. 좋네요. 그 뭐 그것도 하고 뭐 책도 쓰시고 음악회도 하고 다양하게 하면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되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지금. 다 하면 되지. 뭐. 네. 재밌는 거 많이 해야죠. 네. 국민들이 매일 정치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속에서 한 번씩 각성하면서 네. 또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고.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렇죠. 예, 네. 뭐 우리가 다 똑같잖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또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정치가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프로그램 중에 엄마 정치라고 또 엄마들끼리 정치. 엄마들끼리 정치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저는 저 엄마 정치니까 뭔가 우리 생활상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상의 이야기보다는 좀 시사현안, 이걸 더 많이 하는데, 이제 좀 엄마의 정치, 엄마의 시각으로 보는 생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제 여성 정치인의 뭐 방담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그 이 정치의 고관여층이 여성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많죠. 네. 그리고 권리당원 얘기하면서 이제 흔히 많은 개딸 얘기도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하네요. 그게 이제 개딸이 20대의 개딸도 있지만 그렇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개딸이 네. 훨씬 많아요. 맞아요, 민주당 맞아요. 지지층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50대 이상층의 여성층들이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아, 그렇지. 이제 아이도 다 키웠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정치 현안이나 이슈에 깊이 이제 몰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튜브를까지 듣게 됐어. 예.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고관여층이 되고 척 보면 이제 다 알아. 무슨 얘기인지. 맞아. 거기다가 이제 조금 삶의 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돈도 막 쓰는 거예요. 슈퍼챗으로 막 날리고. 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재밌다는 걸 이제 점점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이 정치 고관여층이 되면서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공감 정치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우리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희 초등학교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선생님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서 그렇게 많이 나와 주셨지만 네. 또 엄마들은 내 아이의 이야기이니까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가 꺼지지가 않고 계속 그 빨리 그 뒤에 있는 그 학부모가 누구냐, 갑질 학부모를 찾아내라. 그게 정치인이냐, 누구냐, 막 찾아내자. 우리가 찾자, 막 이러면서 그 이렇게 점점 인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이 정치 환경의 변화를 유튜브 하나로만 볼 게 아니고 이 정치 고관여층이 여성층이 정치 고관여층이 되고 있다. 이 현상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걸 네. 이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이미 있어 왔지만 네. 그것이 가시화된 게 이제 악의적이든 아니든 네. 뭐 대딸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옛날에는 또 악의적으로 또 김여사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김여사 뭐 된장녀 이런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뭘 나와서 그냥 나대냐. 뭐 운전이나 하지 소뚜껑이나 하지 운전하지 막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우리 김건희 여사의 눈부신 활약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들이 그거 좀 나대지 말라니까 아, 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맞아요. 생겨서 좀 네. 억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의 40, 50, 50 정도 되면 여유도 있지만 이미 또 경란의 시대를 겪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몇 번을 네. 뽑아왔습니다. 여성들이 또 사실은 지금 이제 뭐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고마이라 586 마이 해묻다 아이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또 해물라 해도 문제가 되고 최근에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여성들은 그러지 않았거든. 아, 그래서 여성 586의 분들은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소위 말해서 뭘 쏠 줄도 알고 맞아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부각되는 시대가 이제는 왔어. 오고 있다. 왔어요. 저도 남태우 TV에 보면 4달러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50달러 쏘기도 하고 이런 그럼 누구지 누구도 아줌마래. 무한 아줌마지 이렇게 보면 대충 저보다 약간 어린 연배 분들이야. 아. 이분들이 응원합니다 하고 쏘는 거야. 아. 그래서 남자들이 안 쏴. 아. 그래서 뭐지? 왜 아줌마들이 쏘지? 아, 이분들이 4달러 정도는 내가 쏜다 이거야. 그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2, 3만 원은 내가 시원하게 싸주겠다 이거죠. 4달러면 6천 원만 하면 돼. 5천 원밖에 안 되죠. 그렇죠. 만 원도 안 되는 거는 내가 아주 시원하게 쏘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고맙더라고. 이 여성층들이 이 조국 그 지난 조국 그 예. 사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조국 사퇴도 맞지 사퇴. 네, 사퇴. 사퇴로 합시다. 조국 그때 그 굉장히 공분하면서 내 아이도 내가 그 당시에 입시 제도 자체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공감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정말 어떤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다 갖춘 면도 있지만 그 아이의 입시가 그때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조민한테만 그러냐 이러면서 그냥 막 공감을 하면서 쏟아져 나온 거죠. 물론 뭐 싫다, 내로남불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분들은 적고, 그 당시 그 광장에 쏟아져 나왔던 300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은 다 공감의 정치를 그때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 형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분화가 많이 돼버렸죠. 분화가 많이 되었지만, 네. 어쨌든 그 공감의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김남구 네. 의원을 저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누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징계를 하냐. 징계안을 낸 사람 의원 누구냐. 너부터 징계하자. 지금 이런 공감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세금으로 보면, 탈세는 아닌데 네. 다양한 절세 방법 중에 하나 그렇죠. 편법을 한 정도다. 근데 나도 아낄 수 있으면 그 정도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야, 너 탈세한 놈이잖아. 네. 너 그 정치인이야. 아니 그리고 탈세라면 돼 이렇게 되잖아. 탈세를 했으면 그 정도 탈세한 정도만 처벌 받으면 되지. 이거는 왜 가족을 멸물지화를 하냐? 이거에 공분을 하는 거지. 이게 다 공감을 한 거예요. 바늘 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똑같아. 삼성이 1조 정도 탈세하나, 네가 100만 원 탈세하나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버카 2만 5천 원도 큰일 나는데, 100매덕 쓴 거는 잉크가 막 휘발, 자동으로 날아가는. 그럼 무슨. 너도 똑같이 한번 털어보자. 지금 그렇지. 이제 인원을 털어보자. 그렇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릇된 관행이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없애가야 되는데 시범케이스 한두 명 완전 도살시켜버리면 이게 그렇죠.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잘못된 발상에서 그렇죠. 또는 그런 악의적 발상에서 그렇죠.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나온 거지. 그럼 너는 왜냐면 김남국 저하고 대표적인 코인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코인을 늘 하곤 했었는데 근데 안타깝죠. 너는 깨끗하냐 이제 손가락질을 해서 봤더니 열어봤더니 김남국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권영세라고. 아, 더하죠. 그분은 거의 그 패턴이 중독 패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외교 담당이니까 워낙 잘 하시고. 근데 그 여기에 주요 출연자 중에 한 분도 그런 항변을 했더군요. 네. 김남국을 위한 항변이죠, 어떻게 보면. 네. 하면서 많이 이런 사람은 그러면 물려주느냐. 남태우 선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잃고 이랬는데 그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러면서 김남국을 욕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렇죠. 저를 끌고 들어가 저를 또 두 번 죽이는 그런 안 그래도 심하게 잃었는데 또 죽이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김남국 징계하는 민주당 의원이 낸다라는 거는 참혹이네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 불체포특권 포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헌법적으로 보호해준 권한을 지금 왜 갑자기 포기를 하냐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게 검찰을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저도 같은 경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 장소에서 주로 겪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야구 스코어 공부해서 잠깐 봤어요. 그 온천하에 방송 중에 야구를 본다는, 심지어 박정호 오마이뉴스 이 기자까지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저에게. 그 악의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제가 스코어 몇 번 봤다가, 네? 방송에 야구도 보고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남국 죽이기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 이후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렇죠. 네. 법을 빨리 만들면 그 다음에 처벌을 하고 일단 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수준 정도로만 해야지 이걸 너무 때려잡기는 아니다. 네. 정치적인 때려잡기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행들을 이제 예를 들어 본인도 인정했던 거 회기 중에 네. 아니면 운영이나 이런 중에 잠깐 사고 팔고 한 거에 대해서 그거로 따지자면요 강훈식도 같이 때려잡아야 돼요. 게임 했잖아 게임.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방송 중에 야구 스코어 잠깐 본 내가 왜 이렇게까지 비난 받아야 되냐 말이야. 참 억울하게 짝이 없네. 굉장히 공감이 가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공감의 중요한 시대가 왔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공감을 해줘야 돼. 무조건. 해주고. 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도 그런 건가요? 저도 그런 겁니다. 공감 들어주고. 정치. 저는 그게 아예 체득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습관화라고 하면 좀 그렇고 체득화가 돼 있어요. 여론조사는 듣는 거거든요. 아 맞네. 네,
항상 저는 듣고 그거를 분류를 하고 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에만 보내주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갔을 수 있게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그러면 이제 또 당 내에서도 지금 역할이 있나요? 지금 당적은 갖고 계신 거죠? 네, 그 지금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고요. 네. 제가 지금 그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 의왕본부 상임 대표예요. 그래서 이 기본사회가 당에도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와는 조금 별도로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있어요. 여기는 네. 다섯 가지 과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기본사회로 가야 된다. 이게 AI가 나오면 누구나 자기 일자리 장담할 수 없어요. 네. 일자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기본소득을 받아야 된다. 기본금융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기본주택 여러 가지 을 기본권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주는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긴 저는 의왕 상임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에 더 혁신이라고 혁신그룹이 네. 있습니다. 네. 거기도 지금 중앙 상임위원이에요. 그래서 이 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 때 봤던 그 당이 그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20여 년 전에. 20년? 네. 예. 그랬는데 그 당의 지지율이 지금 1%, 29%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격세지감의 시대가 왔는데 어쨌든 이 당세가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됐고 일반 당원까지 치면 지금 250만 당원 시대거든요. 이 당원 당규도 고칠 건 고쳐야 되고 대의원 제도도 제도도 이 투표 등가성도 빨리 좀 보완을 해줘야 되고 그 이 지금 이상한 당원 단계 이런 것도 빨리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의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네. 그 신인들과 기득권을 가진 현역들의 반드시 좀 토론회를 해서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토론의 기회를 좀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선거 공영제를 당내에서부터 좀 실현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거 꼭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원들이 다 뽑아야지 전략 공천 이거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네.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저는 근데 그거 비례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지, 해요. 그렇죠. 비례가 되죠. 지역으로 전략 보내면 지역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네요. 그간에 네. 마을길도 넓히고 초각집도 고친 사람 어디 가고 뭐 난데없이 그죠? 저희 의왕과천은요 초선 의원의 무덤이에요. 세 번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었는데 다 초선으로 끝났어요. 아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도 못 가고? 못 가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경선을 해서 뽑아내지 않으면 이제는 민주당 못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전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4선을 한 지역이에요. 안상수 의원이. 예, 그래서 그 송호창 의원, 신창현 의원, 지금 현재 이소영은 세 명의 초선 의원이 딱 1선만 하고 그냥 무덤으로 가셨어요. 아, 맞네. 예, 그래서 이게 그때도 근데 송호창 의원도 선거 얼마 안 남은 게 한 달 남겨놓고 그냥 전략 비슷하게 내려왔고 맞죠. 신창 의원도 사람이 없어갖고 막 사람을 구하러 다니다가 그냥 갑자기 와서 그냥 얼떨결에 했거든요. 그래서 예, 지역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감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럼요. 의왕과 천이 무슨 번지 없는 주막이냐 네. 뭐 아무데나 왔다가 송호창 뭐 왔다가 왔다 갔다 돌다가 또 어떤 이상한 정치 한다고 또 왔다 갔다 가버리시고. 나가고 뭐 이게 됐죠. 그 양반도 네. 변호사죠. 네, 그 영화도 잠깐 나왔어요 예전에. 아 그럼요. 근데 네, 송호창 의원이 왔을 때 지역에서 가장 난리가 났었어요. 그 배우가 왔다고 잘생겨서 영화 배우가 왔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도 많이 하고 송호창 의원은 좀 따뜻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통을 직접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가버려가지고 예전에 그랬죠. 장렬 감독이 경주였나? 아마 그 작품에. 잠깐 나왔을 거예요. 제가 네. 아는 뭐 감독님도 알고, 네. 제 타로 알고 해서, 저기 송호창 변호사가 나오네? 이러면서 그때 했던 기억이 있고, 그분 이미지가 또 개혁적이고 신선하고, 맞아요. 밝은 뭐, 네. 예전에 아주 옛날에 오 변호사, 배 변호사 할 때 이제 맞아요. 뭐, 오세훈 시장도, 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노선이 저렇게 가버렸고, 또 지금으로 보면 뭐 이탄희 의원이나 뭐 이런 이미지로 이탄희 의원보다는 더 배우적 이미지지. 그렇지 그렇지. 밝고 거기,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약간 안철수 느낌 뭐 예전 새정치 뭐 이러면서 이런 것 쪽에 좀 묻었다가 네. 이상하게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고 다시 잔류하면서 안드로메다로 가고 어디로 가시는가 모르겠어. 뭐, 잠깐 외출했다가 오셨다가 다시 사라졌죠. 네. 아, 이거 참. 조금 아쉬워요, 네. 많이. 예, 지역에서도 많이 아쉬워하시고.
그러네요. 네. 아니, 아직 계속해서. 살아요. 송호창 의원님이 아직 지역에는 사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분도 계속해서 자기 정치를 사실 우리가 이제 3선 이상 금지하자 뭐 규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오래 해서 고인물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짧게 해서 뭔가 그 경력이 단절된 건 아니잖아요. 그 경력 단절되고 기반도 못 만들고. 그렇지. 3선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년 정도 해서 이 사람이 성과 내고 네. 그다음에 또 큰 정치 대선을 가고 뭐 이런 그림으로 순환 구조가 되면 참 좋은데.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유 경쟁을 통해서 진짜 바뀌거나 이런 모르나도 그냥 그 사또 부임하듯이 자고 나면 그렇죠. 조선 나면 돌아가시고 없고 조선 나면 돌아가시고 없고 이게 뭔 일인가 이러면 뭐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한이 생겼나 이러면 이 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민원인데 한을 안 못 풀어주니까 또 조선에 돌아가시고 이 사또가 자꾸 돌아가시네 이거 아닙니까? 야, 근데 우리 이제 근데 그게 한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경선을 통해서 풀어야 돼. 아, 그렇지. 경선을 통해서 한번 푸닥거리를 하면은 다 풀립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현영 소생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또가 보임해가지고 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내년에는 부디 네. 정상적인 경선이 이루어질 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네. 자, 그러면 공감의 정치를 또 하고 싶으시다 하고, 그 네. 다음에 이제 뭐 평소에는 또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방송 되게 많이 하죠? 뭐 하십니까? 방송 많이 하고, 지금 이제 고정 3개 정도 하고 있고요. 배종찬 소장하고 지금 짝꿍이 돼가지고, 여론조사 해석, 네. 분석 이런 거 많이 지금 하고. 그게 있고. 저도 많이 봤는데 그게 무슨 프로죠? 그게 그 저기 YTN에 뉴스 예. 정면 승부도 있고요. MBN에 또 시사 스페셜도 있고 예. 또 그 시사본부 KBS 이제 지금 거기가 진행으로 예. 가갖고 제가 가끔 나가서 단독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 세 프로를 배종찬 대표하고 같이 해요? 네. 오, 완전 세트로 가시네. 네. 우리 배 소장 종찬이는 나한테 충성해야 돼. 아, 너 나 때문에 잘 된 거다. 아, 네. 근데 본인이 지금 메인은 뭐 맡았다며? 그렇죠. 시사본부 앵커 진행을 맡았죠. KBS에? 네, KBS. 그건 언제 하는 건가요? 그 낮 12시 25분부터 2시까지 합니다. 라디오입니까? 네, 라디오. 네, 라디오인데 보이는 라디오라서. 네, 네. 근데 그 앞에 진행을 한 게 최영일 선배예요. 아, 최영일 선배가 예.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갖고 이제 네. 좀 진행을 못 하고 계신데 빨리 쾌유를 하셔가지고 또 빨리 더 좋은 프로 맡으셔서 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최영일 선배님. 아, 네. 최영일 선생. 오케이. 네. 저도 잘 아는데. 그 최영일 선생 하고 그다음 배종찬 대표가 하고 지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돼. KBS요? 그렇죠. 이어졌죠. 아, KBS로 완전히 장악했군요. 네. 이래서 이번에 시청자 분리 진수 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출연한 드라마가 대부분 KBS이기 때문에 아. KBS의 안녕을 기원하는데 네. 예. 이번에 좀 근데 제가 가끔 방송 가면은 거기 막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포스터에 누가 봐를 그려놨어요. 그게 누가 봐? KBS 노조에서 붙여놓은 거야. 누가 보냐. 아, 아니, 이게 막, 노조가 이런 걸 붙여놓으니까, 이게 아, 노조가, 노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 누가 봐? 이런 걸 붙여놨더라고요. 아, 정부에서 오히려 갑자기 칭찬해 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사측과의 투쟁으로 봤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오, 정부하고 같은 편인가? 아니, 왜냐면 요즘 이제 공중파나 이런 데 보면 노조가 2노조, 3노조, 4노조에서 의형 노조가 많더라고. 네, 내가 많이 봤어요. 네, 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랄까, 어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어용, 관영, 뭐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이 좀, 이 장외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런데 좀 에너지를 막 불어 넣어줘야 돼요. 힘, 그 좀, 이제 요새는 젊은 세대들이 다 이제 노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뭐 새로 고침 노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투쟁하는 게 뭔지를 좀 알려줘야 돼. 지금 점점 바뀌고 있대요. 새로 고침 노조도. 아, 투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대요. 아, 새로 고침을 투쟁 안 하는 쪽으로 고쳤었구나. 아, 근데 그게 아닌 걸 이제 깨달은 거지. 그 노조에 누가 봐 하면 이쪽 밥 한 바 해야지. 밥 한 바. 봐 좀 봐. 밥 한 바. 밥 한 바 해줘야지. 봐 좀 봐 봐. 밥 한 바 붙이고 이쪽에 누가 봐니까 칼싸움 하고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아 어쨌거나 저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일단 KBS를 일단 봐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예. 봐주세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라지면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 뭐 OTT로 가거나 이러면 네. 안 보셔도. 근데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도 다 OTT하고 이제 그럼요. 이게 다 콜라보거든. 지금 이제 단일을 독자적인 재원으로 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담되잖아. 조금씩 모아가지고 또 플랫폼도 다양하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정치도 효능감을 높이려면 그렇게 좀. 그 방송도 필요해요.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자구책이 노조 안에서 먼저 나와야 되고 네. 저는 재난방송으로는 KBS만큼 특화될 수 있는 방송이 아, 그렇지. 없어요. 뭐 BBC 아닙니까? 네, NHK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 재난방송 이번에 그 우송 지하차도 수해도 이게 재난방송은 아직까지 또 중앙지방 이게 좀 나눠져 있는 칸막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그냥 다 털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24시간 그냥 재난 방송 하는 거지. 대체 그게 이제 효율성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대한 공룡 같은 조직이지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지는 또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단일 지도력이 있으니까. 예, 네, 그걸 그게 또 나라의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 있어야 돼요. 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8, 90년대 이럴 때 시청률 거부운동 2,500원 안 되고 네. 이게 왜냐면 어영 보도하고 그때 그래서 그랬지. 전두환 전땡뉴스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땡전뉴스하고 하니까 제가 YMCA 쪽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치열하게 싸웠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뀐 거야. 네. 왜냐?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분리징수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사실 케이블 뭐 그다음 OTT 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아 2,500원 강제로 뺏기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내지 마. 그래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공영방송 하나 살려야지 이런 식으로 정권 탄압으로 방송을 없애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맞아요. 모든 정치라는 게 상대적이고 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분리징수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보수가 돼버린 거고. 그렇죠. 아 이건 아니고 이걸 어느 정도 살려서 내부 개혁을 시켜줘야 된다. 돈은 우리가 낼 테니 왜? 국민의 돈으로 받아서 공영방송이 유지돼야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오발령 문자 재난 문자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네, 엄청나게.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갖고 공영방송에다 그 문자 기능까지 다 그냥 주는 거야. 그리고 재난 비가 온다. 그러면 24시간 그냥 전국을 다 돌리는 거지. 그렇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이 오면 이분이 이제 이런 걸 하겠죠, 그죠? 네. KBS의 어떤 기능을 퇴화시키고 네. 잘게 나누고 네. 분산하고 민영화 시키고 막 이러겠죠. 그렇지. MB가 네. 했던 것처럼. 네. 작게 나누어서 그 중에 한 개는 내가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그게 목적이지 뭐. 그렇죠. 굳이 뭐 공직에 비슷한데 오래 있고 싶겠어요? PD 막 저쪽 이상한 뭐 편성에다가 갖다 발령 내고 자기 사람 막 PD 집어넣고 그렇지, 막 이러겠지. 그렇지. 다 보여요 했죠. 다. 아이고 오늘 뭐 예전에 뭐 MBC도 그렇고 뭐 많았잖아. 걔네서 네. 오늘 뭐 네. 갑자기 뭐 시사 프로 하던 잘하던 분이 저 아이스링크 관리 담당해가지고 계속 아이스링크 뱅뱅 돌고 이런 걸 몇 년 했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많았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 내부의 개혁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네. 지금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네.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필드로 내가 좀 나가야 되겠다. 네. 그 얘기를 하셨죠. 네. 네. 제가 필드로 나가야 되는 그 이유는요. 네. 일단 저희 지역 자체가 배드타운 도시였거든요. 아. 서울에 바로 딱 붙어 있어요. 과천 의왕이.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역에서는 잠만 자고 다 그냥 서울 직장으로 가는 강남으로 직장으로 가는 그런 배드타운이었는데 최근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이 의학 쪽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지식정보타운이라고 그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서 자족형 도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족형 도시로 바뀌고 있는 그 도시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생활 기반 시설을 더 확충을 해줘야 되고 또 도시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뭔가 이 그 뭐랄까 킬러 콘텐츠를 네. 저희 도시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그걸 제 좀 구상을 좀 뭐 빛내보고 싶고 지역에 좀 발전시키는데 좀 투여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천 의왕 지역이 경기 남부 벨트의 핵심 지역입니다. 네. 경기 남부 벨트는요. 민주당의 핵심 벨트예요. 가장 지지가 센 데가 경기 남부 벨트예요. 수원, 안양, 그 뭐 화성, 아. 네, 군포, 의왕, 가천, 뭐 이렇게 여기 경기 남부 벨트가 민주당의 아주 버팀목이 되는 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조직을 좀 더 예. 강화시키는. 왜냐하면 제가 당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기는 선거를 만드는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그 기반을 만들면서 새로운 인물도 좀 육성하고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이제 실정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투쟁도 하고 뭐 촛불 집회도 하고 이런 활동들도 하셔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좌우 중도 합작 집회에 따라가서 제가 연단에도 한번 서봤는데 네. 이제 그런 집회에 좀 많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근데 지금 그 아직은 방송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좀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네. 예. 지난번에 방송 그 한동훈 장관 집 앞에 가서 네. 해봤는데 네. 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민주당의 집권이죠. 재집권. 예. 지금 이 상황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 미래가 없다. 예, 민주당이 반드시 집권해서 그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못했던 예. 일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생활과 투쟁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양수겸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것이 이제 지지로 해지고 아까 얘기하셨던 뭐 유튜브 구독자도 늘고 네. 또 인지도도 늘고 또 투쟁하는 모습 또 방송에서 또 전문적인 여론조사 능력도 보여주시고 또 오랜 당직 생활을 통해서 조직이나 어떤 당내 계획이나 얘기에 대해서도 또 전문성을 네. 갖고 계시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골고루 보여주는. 네. 네. 그리고 또 엄마 정치를 통해서 이제 소통과 공감의 능력도 네. 보여주는 네. 그런 것들이 다 되면 이번에는 전략의 낙내는 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제발 좀. 낙내를 제발 좀. 갑자기 낙내가 뚝떨이니까 이거 뭐. 네. 아니 낙내를 줄 거면 미리 알려주세요. 아. 내가 그냥 네.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네. 그의 몸에 난데없이 밤에 별이 하나 떨어졌다. 뭐 이런 거잖아. 낙내가 하나 떨어졌는데. 여러분 낙내 한번 맞아보세요. 정신을 못 차려요.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네. 정면으로 맞았다. 뭐. 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당에서 이 지금 그 저기 선거에 지신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해줘야 돼요. 아.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게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나와서 막 내가 막 잘하겠다고 그렇죠, 막 그렇죠. 쿵짝쿵짝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자기가 의지를 표현하고. 내가 막 의지 표현했고 막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투여해서 막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여러 가지 변수에서 내가 안 됐어. 그 절망감, 상실감 이런 거를 따뜻하게 안아준 거는 당에서 해줘야 돼. 그건 해줘야 돼. 네, 그거는 좀 어디 좀 저기 당에서 직접 못 하겠으면 왜냐면 이긴 사람이 있으니까 직접 그렇지. 못 하겠으면 어디 외주를 내. 외주를 해가지고. 외주를 해서. 담화 힐링 캠프 하면 돼. 담화도 저기 밑에 제주도 그렇죠. 안 보이는데 저 그렇죠. 금강산 이런 데 가서 힐링 캠프 해서 힐링 캠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눈물을 쏙 빼주는 거지. 온천욕도 하고 안마도 해주고 그다음에 정신 리모델링도 하고 용기도 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본선에 나가면 민주당으로 15% 못 받을 일은 뭐 TK 말고는 없으니 그러니까. TK도 받아요 그 정도는 네. 그러면 다 보존되지만 네. 경선 과정에 또는 준비하다가 낙내 받은 분들은 뭐 미니멈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가 이게 조사비 등등등등 네. 비용이 나갔는데 네. 이거를 뭐 보전해 달라고 할 수 없지만 없어요. 마음의 안정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럼요. 뭐 이런 건 해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김창호 와가지고 좀 마음에 어루만지는 썰 좀 풀고 김제동 와서 좀 물끓게 주고 네. 뭐 해줘야 되잖아. 그럼요. 이런 거는 당 중앙연수원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하나 네. 해서 그다음에 뭐 가수들도 오고 배우들도 오고 이렇게 토크도 하고 춤도 추고 막 둘이서 막 끌어안고 막 네. 눈물을 쏙 빼고 울고 이래서 이게 한번 싹 씻어내줘야 돼. 그래야지 당에 충성도가 생겨. 맞아. 그래야 네. 그게 복수심으로 가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럼 탈당하고 난리 나잖아요. 많이 봤잖아. 막 이끌고 막 나가. 나가고 막 국민의 막 입당해. 없는 재산까지 끌고 막 가잖아. 그 선거 중간에 저쪽으로 넘어가고 막 이러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러면 안 돼. 맞아. 네. 이건 진짜 후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네. 단순히 뭐 복수 금지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따뜻하게 안아줘야 돼요. 복수 공천이 아니고 복수 금지.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힐링 캠프도 좀 이렇게 네.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앞으로 뭐랄까 한이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절대. 사또가 맨날 죽잖아. 한이 쌓이게 하면 초선으로 다 끝나니까 한이 쌓이지 않는 정치. 국민의 한도 풀어주고 네. 네. 또 조전한 사람이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럼요.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네. 야 정말 나는 재수가 없어서 망했구나. 나는 너무 억울해. 내 잘못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자꾸 생기면 네. 당의 그 나쁜 에너지가 높게 어떻게 보니까 피로물질이 생기잖아. 피로물질이. 그렇잖아. 이게 이은영 소장을 더 이상 피로물질로 만들지 마라. 네, 정말입니다. 야,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안아주면 내가 당에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부족했나 보다.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지. 내가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될 걸 찾거든요. 사람이 악한 사람은 없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네 탓이야. 막 이러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그건 이제 네. 과학이 아니라 주술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네. 그 우리 뭐 배우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는 캐스팅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게 갑자기 뭐 해놓고 낙하산을 해버리면 네. 그러면 그게 이제 SNS 올라가죠. 그럼요. 이거 뭐 지금 공정하게 한다고 해놓고 낙하산 찍어놓고 하더라. 그게 이제 예전에 예, 박근혜 MB 정부 이럴 때 보면 블랙리스트가 그거잖아요. 네. 뭐 어떤 공정한 심사하는 척 해놓고 게리맨더링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쪽을 밀어주고 A라는 사람 절대 배제시키는 거야. 그 제가 당해봤죠. 저만 당한 것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 그래서 이번 달에도 8월 18일에 MB 블랙리스트 재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아직도 그게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블랙리스트 재판은 이미 판결이 나서 배상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MB 블랙리스트 재판이 아직 있습니다. 그 MB가 감옥 갔다 사면 됐는데 그 블랙리스트는 아직도 재판을 결론이 안 났어요. 계속 뭐, 그, 조사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1심 안에서도 왜 계속 불러서 보는 거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런 거. 그것을 계속 오래 하더라고. 그걸 뭐 심리하듯이 이제 오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사회에 후배들에게 안 좋은 에너지 주니까 우리 그렇죠. 대해서 끊자고요, 그거를. MB 죽고 나서 MB 블랙리스트 재판이 될똥 말똥이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안 돼요, 이런.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승만 벌써 죽고 나서도 이제 뭐, 박정희 옛날에 죽고 나서도 이제서 뭐 30몇 년, 40년 만에 뭐 무죄 나오고 이런 게 나오니까. 예, 그런. 그래도 나라가 그게 나오면 얘기지. 다행이야. 그렇지. 아예 그게 이제 논의조차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억울한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민주당이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억울한 것까지는 아니죠. 폐허하다고 칩시다, 100%. 네. 폐허하다고 치더라도 경선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최소한의 살풀이 정도는 해주는 그게 공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죠. 직접 못하겠으면 외주를 주면 돼요. 그렇지. 외주를 줘가지고. 네. 내가 아는 분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힐링되는 또 정치 영화도 있고, 선거 관련 영화도 많아. 그거 보면서 어느 데서 막 선거 혁명이 이루는 거 아니면 망한 거 이런 거 많아. 그런 것도 보면서 토크도 하고 뭐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 우리 한국 정치가 그렇습니다만은 문화적으로는 보수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좀 뭘 인색해. 맞아요. 돈을 안 쓰니까 마음도 안 쓰고 마음을 안 쓰니까 모르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문화 정책이 같은 비슷해져요. 저쪽이 문화부 장관 하나 뭐 여기 문광부 장관 하나 악의적으로 아주 개입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과 수수방관하는 요 차이밖에 안 나. 맞아요. 전문성은 없어.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냥 솔직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덕담 전부야. 덕담만 많이 하시고 갔어. 뭘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덕담만 하고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을 쥐어줬는데 뭐 계속 칼은 집어넣고 평화가 중요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칼을 계속 갈아가지고 뭘 써야지. 모두 썰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건 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부도 한번 보시죠. 지금 뭐 쭉 지금까지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만, 방송도 다양하게 하고, 이제 다층적인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결국 이제 어떤, 하나 목표를 가지고 또 가고 있는 입장인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서울소리 시청자 또 남토TV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하시고 싶은 얘기 편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쨌든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조금만 버티면, 좋은 세상,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있을 수 탄생해서는 안 되는 정부가 저는 탄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부가 다시 탄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단죄를 정말 무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뭐랄까 이 저 에너지의 낭비가 국가적 에너지의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정말 잘 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번에 단죄를 좀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저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 수는 있어요. 그러면 훈련을 받고 하라는 거야. 지금 이 각 당의 지지자들은요. 대통령을 몇 번 뽑았는지 아세요? 막 8, 9번 뽑은 사람들이야. 정치의 경랑기를 직접 다 본 사람들이야. 완전히 그 저기야 고수들이 다 지금 이 지지자들이거든요. 근데 정치를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와가지고 내가 정말 똑똑해서 당선됐다. 그거 아닙니다. 민주당이라는 이 모자를 씌워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민주당 모자만 씌워주면 지금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 정치 모르면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훈련을 쌓고 후 정치에 도전을 해야 돼요.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지금 뭐 무도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정치를 전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저 정알못이 하니까 저런 정알못이잖아요. 정치를 기소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그래서 이현영 소장님이 제대로 정치를 알고 싸워 나가자. 네. 지금 심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네. 말씀이었습니다. 자, 열심히 또 많은 활동 그리고 또 다양한 모습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많은 지지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엄마 정치. 예, 네, 반갑습니다. 이경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마 정치 이경입니다. 예, 이은영 소장 잘 아시죠? 이은영 소장님이요? 예.
어, 그럼요. 네, 잘 알죠.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세요. 어떤 분입니까? 이은혜 소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는 나오셔야 되지 않아요? 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영. 영 안 오실 건 아니죠? 스스로 선행시를 하시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좀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대변인으로서 많이 보시잖아요. 전문가시죠. 전문가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예. 많이 배울 점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지금 이렇게 영상을 요청해 주셨는데 이 요청 취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예, 모르고 찍는 겁니다, 원래. 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 남태우의 민폐투어라고. 아, 근데 제가 3X 왜 했냐면 오늘 이은혜 선배님 같이 방송하기로 하셨는데 바쁜 일이셔서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나오실 건가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주 수요일 7시 서울의 소리 엄마 정치. 네, 맞습니다. 네. 이경 우리 대변인. 네, 그렇죠? 네. 예. 옆에 계신 분 누굽니까? 옆에요?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볼까요? 짠짠짠짠. 이분은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오연정 의원이시군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연정입니다. 예. 네. 아, 이은영 소장 자주 안 나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매우 불성실하죠. 아, 그래요. 진솔한 답변. 진심이 유일한 진실한 정치인이십니다. 네. 대부분 정치인은 뭐, 진실해야 돼요. 대부분 덕담만 하더군요. 그렇죠. 방금 이런 분 같이. 방금 이런 분처럼. 자, 이은영 소장 잘하시죠? 어떤 분인가요? 네, 매우 여론조사에 정말 해박한 그런 분이시고. 죄송해요. 여기 뭐가?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여론조사에 우리나라에 정말 몇 안 되는 분석가 아닙니까? 예. 이은영 소장.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저는 뭐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는 우리 이혜영 소장이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신, 뭐, 윤희웅, 뭐, 배종찬, 여러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아니, 저는 이은영 소장입니다.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영 소장. 아, 그 네 명 중에도? 예. 네, 네. 여론조사 최고의 전문가. 엄마 정치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도. 다음 주에 나온대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오현정 의원님도 앞으로 또 엄마 정치니까 정치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처럼 진실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진실한 정치인. 어디서 되시려고 하십니까? 광진갑입니다. 네, 서울 광진갑에 우리 오현정 후보. 네, 유성을의 이경. 마이크 없잖아요. 대충 들립니다. 어디 이경이라고요? 이렇게 할까요? 네. 오! 너무 집착 안 하셔도 잘 들립니다. 유성을의 이경. 네, 이경입니다. 아, 유성.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이네요. 대전 유성을의 이경입니다. 네. 대전에 지인 있으면 꼭 소개시켜주세요. 아, 전화번호도 있네. 문자 부탁드립니다. 54371731776. 네, 문자 부탁드려요. 유성, 플로우스타, 별이 흐르는 땅입니까? 네, 유성의 우리. 유성 매직. 유성 매직. 유성의 매직을. 이경. 이경. 광진갑 네. 오현정. 네, 광진갑 오현정. 빛나는 광진으로 오현정답게 오현정입니다. 예, 엄마 정치 이은영은 과천입니다. 네, 예. 의왕 과천. 언젠가 나오시길. 다음 주에 나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편과